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면역 항암제, 바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 저희가 이제 매달마다 유료 강의, 유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 4기 교육을 제가 2월 말에 했고,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내용은 2월 말에 교육을 했던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교육 중 일부 내용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료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무단 배포라든지 또는 불법적인 공유는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육 및 이벤트에 대한 문의는 1599-07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역 항암제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 내용 중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같이 보셔야 되는 내용이 면역 관문 억제제, 면역 항암제에 대한 관련된 부분 섹터군이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해요. 면역 관문 억제제. 그리고 두 번째는 카티 세포 관련 치료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중항체 치료제라고 하고, 네 번째는 바로 NK 치료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NK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기업을 예를 든다면 녹십자셀 같은 경우 우리가 NK 세포 이미 이뮨셀 LC라는 이 NK 세포 관련된 치료제가 면역 항암제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나오는 트렌드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융합된 부분, 그러니까 병용 연구를 통해 가지고 병용 여러 가지를 함께 쓸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NK 세포 치료제하고 뭐 카티 세포와 융합돼 가지고 사용되는 그런 트렌드를 현재는 가진다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최근에 이런 면역 항암제 관련주들이 반등 자체가 상당 부분 강하게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ACR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이 후보 물질 관련된 임상 암 학회가, 미국의 암 학회가 지금은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원래는 진행이 됐어야 되지만 4월 말에 진행을 하지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기한 연기가 되고 난 다음에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이 보면, 자, 위에 나오지만 우리가 후보 물질, 선도 물질, 후보 물질, 그리고 이제 전임상 과정까지, 전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임상하기 전 과정까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물질 자체가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리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초기 단계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자체에 대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기술 이전 기업이라고 해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기술 이전 자체가 대부분 다 임상 1상 정도까지 기술 이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후보 물질이나 전임상 단계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AACR 같은 경우, 미국의 암학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질 자체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공개를 하고, 그러면 그 공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아는 다국적 제약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들이 그에 따른 기술이자 라이센스 아웃을 해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올해는 열리지 않았고, 다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전임상 단계까지 있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의 트렌드는 임상 3상에 대한 트렌드가 잡혔었고,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뭐 신라젠이나 HLB, 뭐 우리가 뭐 코오롱 티슈진이나 또 헬릭스미스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임상 3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의 시가총액 상위 권역에서 위치를 해 있었다면, 2020년도는 트렌드 자체가 기술 이전 트렌드로 바뀌었다는 거죠. 후보 물질이라든지 또는 전임상 단계 또는 임상 1상까지 연구 초기에, 규명 초기 단계에서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에 따른 라이센스 아웃을 할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은 지금 시장에서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는 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면역 항암제 안에서도 그 네 가지 분류 안에서도 우리가 특히 이런 라이센스 아웃을 앞두고 있는 이런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좀 더 주목을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자, 여기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관련해서 우리가 6월 8일과 6월 11일 날 원래는 예정이 돼 있는 행사인데요. 자, 이때가 우리가 흔히들 바이오 컨퍼런스에 대한 바이오 트렌드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1993년부터 매년 동안 개최가 되고 있고, 기업들의 제품 전시와 파트너링 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 세션을 가지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는 6월 3일부터 6일까지 진행이 됐었고 65개국에 17,300명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모였던 기업들이 대부분 다 현재의 뭐랄까 이제 제약 바이오의 트렌드를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 핵심 분야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 2018년도에 10대 핵심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냐? 그럼 그때 1등이 바로 면역 항암제였어요. 그 2등이 뭡니까? 카티 세포 관련 치료제. 그 세 번째는 유전자 과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까지는 2019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왔습니다. 그럼 2020년도 같은 경우에도 트렌드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전 세계에서 가장 이 트렌드가 잡혀 있는 것이 항암, 바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 항암제라는 것은 3세대 항암제를 뜻하는 겁니다. 1번은 1세대 항암제는 화학 항암제였고,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3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로 넘어오는 시점이거든요. 면역세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치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항암제에 대한 부분이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 이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면역 항암제를 하는 기업들이 상당 부분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2020년도 트렌드도 바뀔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카티 기반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과위,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 항체의약품,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신규적으로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 줄기세포라 유전자 치료제도 앞으로 꾸준히 눈여겨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요 내용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2월 말에 교육을 할 때는 사실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도 다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오늘은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표적 치료제, 희귀성 질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요 부분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역 항암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럼 그에 따른 관련주들이 존재를 하겠는데요. 자, 일단은 앞서 보셨다시피 면역 관문억제제, 면역 카티세포 치료제, 그리고 이중항체 NK세포 치료제가 있는데, 자, 다 중요합니다. 다 이슈가 돼요. 다만 지금부터 한 개씩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역 관문 억제제에 관련한 종목군들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일단은 면역 종양학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그 전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가 최근에 5월달 돼서 주가가 상당히 바뀌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갔죠? 오늘 시장에 또 유한양행 한번 올랐었거든요. 자,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매드팩토가 어느 순간에 지금 신고가를 갔어요. 자, 요 종목권을 제가 방송에서도 유난히 병용 임상 관련해가지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기업들이 어느 순간 지금 신고가를 가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결국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된 이슈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넘어가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말이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회피 신호를 억제하고, 그래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을 하게끔 유도하는 약물을 우리가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합니다. 암세포가 들어오면 원래는 공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 하게 되는, 회피하게 되는 신호를 억제해가지고 면역세포가 공격을 하게끔 유도하는 물질을 우리가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고,
면역 관문 억제제하고 혈액치료는 매년마다 이슈가 되는데, 2018년도에는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이 면역 종양학과에 참여를 했던 기업이에요. 자,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드팩토도 중요하지만 제넥신도 중요해요. 자, 다음 그림도 같이 보시면, 자, 유한양행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면역 관문 억제제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은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고 있고, 파맵신 같은 경우 병용 임상 진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어느 순간에 지금 주가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지금 이만큼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알테오젠 볼게요. 알테오젠 신고가 갔어요. 알테오젠 지금 신고가입니다. 자, 이게 왜 움직이는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우리가 2월 달에 공부를 했던 자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 움직이는지 이제 느낌이 오시죠? 자, 그리고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티세포 관련 치료제 넘어가는데, 자, 앱클론이라는 업체가 이제 카티세포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녹십자셀, 필룩스, 그리고 헬릭스미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자, 뒷장도 같이 보시면, 유틸렉스, 그리고 바이넥스, 제넥신, 알파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상당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지금 보면 제넥신이라는 기업도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데, 제넥신도 주가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넥신도 지금 보시면, 지금 바닥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월봉상으로 봤을 때, 자, 지금 하단에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붙여가지고 주가를 올려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중항체로 넘어오는데요. 이중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약품, 에쿨론, 그리고 파맵신, 종근당, 동아이스티, ABL바이오. 자, 우리가 대부분 다 이 이중항체로 넘어오면서 이제 덩치가 조금 더 큰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ABL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슈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 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가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 자, 그만큼 여기 관련된 종목군들도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주가가 바닥권역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앱클론 같은 경우에도, 자, 주가가 이미 한번 들썩했죠, 앞에서. 우리가 2월달에 공부를 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 또다시 한번 더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는 자리입니다. 자, ABL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자, ABL바이오도 지금 어느 순간에 지금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아직까지 출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이중항체 관련주, 그리고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병용연구 관련,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관련주, 이런 것들은 면역 항암제 관련된 이슈는 2020년도에도 상당한 트렌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꼭 구분해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움직이더라도 왜 움직이는지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요 정도만 알고 계시더라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종목군들 꼭 정리를 해서 보신다면 이 제약바이오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는 한국경제TV에서 지금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많이 성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강연을 할 때도 많이들 참여하셔가지고 강연회를 들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지금 또 사태가 사태니만큼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또 참여하신다면 또 좋은 자료들, 그리고 주식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들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다음 공개 방송 때도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7주간 100% 낸 전문가가 사실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를 저는 해낸 전문가였고, 마찬가지로 이제 베스트 수익률에서도 제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제약바이오 알아보셨는데요. 제약바이오는 2020년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